또 구한말 개화기 인물로 우리나라에 우두법을 최초로 보급한 지서경이 있다. 그는 1855년 지금의 서울 낙원동에서 가난한 양반 가문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다. 어려서부터 한의학에 정통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자연스럽게 한학과 의학을 배우게 되고 서양 의학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1879년 전국에 천연도가 창궐하여 수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잃자 그는 서양의 종두법을 도입하려 애를 쓴다. 부산에 있던 일본 해군병원인 재생의원에서 우두법을 배우고 이듬해 26세 때는 수신사 김홍집의 수행원으로 일본에 직접 건너가 두묘의 제조와 저장법 등을 완전히 습득하게 된다. 귀국한 뒤 전주와 공주를 필두로 전국에 우두국을 설치하고 우두 접종을 시행한다. 1883년 고종 20년 문과에 급제하여 형조 참의 동네 부사를 지내고 1894년 가보개혁과 함께 김홍집 내각이 들어서면서 승정원 좌승지와 한성부윤에 오른다. 이때 그는 전국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두를 의무 접종하게 하여 19세기 말 수많은 어린이들의 생명을 구하게 된다. 또 그는 의학 교육에도 헌신하는데 1899년 최초의 의학교인 경성의학교를 설립하여 10년간 교장으로 있기도 한다. 그는 한글 보급에도 큰 업적을 남긴다. 지서경은 개화가 늦어지는 이유가 어려운 한문을 쓰기 때문이라 보고 쉬운 한글을 쓸 것을 주장한다. 이에 1905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인 신정국문 6개조를 상소하여 시행케 한다. 이처럼 의학과 한글에 큰 업적을 남긴 지서경은 중요한 두 권의 저서를 남기는데요. 우두신설과 자전서교입니다. 우두신설은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최초의 서양 의학서이자 우리나라 최초 우두법에 관한 저서이죠. 또 자전서교는 한글로 한자를 해석한 사전인데요. 옥편의 효시라고 보면 됩니다. 1910년 나라가 망하자 그는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초야에서 여생을 보내는데요. 1914년 유유당이라는 소아진료소를 차려 평생 아이들의 건강을 돌보다 생을 마치게 됩니다.